뭐 간단하게 구조 성공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듯 안절부절 못하는 녀석. 아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좀처럼 진정이 되질 않는지 프로젝트를 안쪽을 오가며 나갈 구멍을 찾는 눈치인데 그런 녀석을 진정시키려. 괜찮아? 구조팀이 조심스레 프로젝트 근처로 다가가자. 제작진의 접근에 극도로 흥분한 녀석이 날뛰기 시작하고 급기야. 몹시 공격적인 모습까지 보이는데 일단 녀석의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제작진. 그리고 잠시 후 녀석이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자 안전장비를 착용한 구조팀이 조심스레 녀석에게 다가가 보는데 그런데 괜찮아? 원래? 예쁘네. 아이고 구조팀의 손길을 피하지 않는다. 생각보다 뭐 야생성이 그렇게 강한다든지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뭐 보통 이렇게 하려면 방어한다거나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지금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녀석에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동장 안으로 들여보내고 백구가 나타나길 기다려봤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구조팀은 남아서 백구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리고 구조된 황구부터 병원으로 옮겼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황구 녀석 목줄을 하고 있다? 구조된 들깨가 목줄을 하고 진료실에 들어가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생각보다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아 마취 없이도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몸에 붙은 진드기를 떼주는 동안에도 세상에 암전한 녀석. 아니 이런 녀석이 길고양이를 사냥해 왔다니 좀처럼 믿기질 않는다. 혹시 사람 손에 키워줬던 녀석은 아닐까? 들판이나 산에서 태어난 2세 정도의 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나하나의 손길이라든지 먹을 걸 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과의 어울림의 경험이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순한 성격을 타고났을 뿐 야생에서 나고 자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2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어리기 때문에 아직 신장 사상충에 대해서도 약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나저나 윤석은 어쩌다 길고양이를 사냥하게 된 걸까요? 코끝, 귀끝, 쫑긋하면서도 코가 길고 후각이 발달되어 있고 세퍼트, 마르노이즈 같은 개의 혈통의 형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사냥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황구의 외모로 짐작컨대 사냥 본능이 뛰어난 견종들의 피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한마디로 타고난 사냥꾼이 녀석은 먹잇감이 줄자 사냥감을 찾아 산에서 마을로 내려온 게 아닐까 추정된다는데 근데 야산을 누비며 사냥꾼으로 살아온 녀석치곤 너무 순해 보인다. 그렇다면 황구 연속도 가족을 만나 사람 곁에서 지낼 수 있을까? 개를 좋아하는 분이면 충분히 케어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미 이제 좀 습관화된 작은 동물 고양이를 사냥하려는 본능은 당분간은 좀 남아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라든지 작은 개를 같이 키우는 가정보다는 좀 얘 혼자만을 사람과 함께. 황구의 타고난 성품이 워낙 유순해 사냥 본능을 통제해가며 돌볼 수 있는 가정이라면 녀석도 충분히 좋은 반려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